자,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용서 못한다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은 다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 나빠요. 그 상대방은 나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잘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용서를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 그렇죠. 참 모순이에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혹은 그런 년을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용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면 용서할 수 있는 짓을 해야지. 그 용서할 수 있는 짓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이 다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이죠. 상대방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진짜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 못하면서 내 유전자는 꺼지고 내 세포는 죽어가고 병은 들어가고 그러면 병 들어가면 더 신경질 나고 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 들어간다 그러고 그리고 또 용서는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가 아니고 아니라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를 안 하겠다는 마음이나 용서를 못한다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되게 돼 있어요. 용서를 못하는 게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를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배신했다. 생각만 해도 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눈물이 왈칵 솟고 혈압이 확확 오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랍니까? 그렇죠? 그 영원히 살수록 내 면역력은 자꾸 떨어질 거고 내 유전자는 자꾸 꺼질 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서하는 기쁨, 네.
용서하는 기쁨이란 게 결국 뭐 하는 기쁨이에요? 용서해 보면 사람들은 용서를 하게 되면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를 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용서하는 것을 마치 뭐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했다.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용서를 하라고. 용서를 진짜 용서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용서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용서한다라는 말의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식 혼내줘야 되는데 네, 내가 원수를 갚거나 고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막 봐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벌 줘야 됨에 마땅하지만 벌을 안 주기로 했다. 이런 거를 용서라 그래요. 그거는 용서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용서를 그런 용서를 무슨적 용서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법적 용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고소를 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어야 마땅할 거지만, 내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큰 사람이란 걸 보여주겠다. 그래, 내가 고소 취하.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폼 난다. 그러나 이 속은 뭐예요? 그 놈의 새끼에 대한 그 분노, 증오심은 오히려 더 증폭이 돼버렸어. 예. 네. 그건 없어지지도 않아. 사실은 그거를 없애는 게 용서예요. 예. 네.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가 말끔히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라져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룰 수가 있냐?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이야, 용서란 것이 이런 거구나. 고소만 안 한다. 혼내줘야 되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한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뜻이 뭐예요? 벌을 좀 안 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벌 주지를 마세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좋고, 나한테 대한 분노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벌은 좀. 그래서 대개 용서라는 게 뭐를 피하기 위한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과를 해야만 용서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는 결국은 법적인 용서요. 그 다음에, 그 무슨적 용서요? 조건적 용서입니다. 사과가 있어야만 용서를, 사과해도,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봐줬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것은 법적 용서 또는 세상적 용서 또는 육적 용서라고 불러요. 그런 용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하나도 도움이 될 거 없습니다. 속상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내 마음 속에 품어진 증오심과 분노는 사라지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을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까지 없어지는 게 진짜 용서인데 그런 용서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면 그런 용서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와 증오가 뭐예요? 부글부글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죽이고 있고 내 유전자를 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사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기 힘든 놈이지만 벌은 안 주기로 했다. 그분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기 참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방법은 어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과해봐야 그 사람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돼야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봐야 와 정말 고맙구나. 예. 그러면서 벌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벌 걱정은 안 해도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강가로 피크닉을 갔어. 소풍을 나갔어. 그래서 김밥을 만들고 이제서 갔는데 그래서 엄마는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이 딸은 강가로 내려가 봤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어저께 비가 왔으니까 강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보니까 이쁜 물고기가 있어. 한 발만 들어가서 탁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돌아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등을 이쪽으로 돌리고 나를 보고 있지 않아. 그러면 됐다. 해서 한 발 탁 잡다가 삑 미끄러졌어. 엄마! 불렀어. 엄마가 쫓아왔어.
엄마가 너 물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말라는데도 들어갔구나. 고약한 년이다 너는. 엄마 살려줘. 사과부터 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엄마는 사과고 뭐고 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 무조건 애부터 꺼내놓고 봅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왜? 무조건 안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지금 조금만 더 떠내려가면 폭포가 있어서. 급해! 누가 더 급해? 엄마가 더 급해요. 근데 엄마는 사과해. 잘못했다고 그래. 회개해.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엄마, 다시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살려줘!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서 건졌어. 여러분.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건져주나. 아, 다 그 엄마 겁나요, 안 겁나요? 네. 그런 겁난 엄마하고 살기 힘들어. 아시겠죠? 네. 무조건 들어가서 꺼내주면, 이 딸이 안 시켜도 뭐라 그럴까? 엄마가 위험할 뻔했어. 엄마도 죽을 뻔했어. 엄마.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 그렇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이거 없어. 엄마의 사랑을 받고 보니, 엄마가 구원한 그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엄마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회개가 저절로 굴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예.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했다고 사과해. 하나님 병 낫게 해주고. 예. 네. 이렇게 조건적인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오해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던 그 증오심, 그 분노까지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까지 없어지게 해줄 수 있는 용서를 법적 용서라고 그러지 않고 영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왜 영적 용서라고 부르냐면 영적 에너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만 그게 가능해진다고.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건 기적이죠. 생명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기적을 일으켜. 예? 여러분 38도에서 계란이 여러분 3주 동안 안 썩게 하는 기적.
3주가 지나면 뭐요? 그놈의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하는 기적. 생명은 계란 자체가 어미 암탉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생명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는 병 같은 거 문제가 안 돼, 사실은. 인간의 기술로서 아무리 용서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용서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용서를 해. 용서를 하면 돈 1억 줄게. 안 돼요. 돈으로 그런 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내가 철저히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배신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신을 하는 상대방들이 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또 가장 믿었던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내가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인데 배신 뭐 그런 거는 없죠 뭐.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을 때 그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뭐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배신은 부부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이 남편이,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어떻게 표현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억장이 무너지면 그것이 면역력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와, 무너져요.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질 때 힘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의 힘이 촤악 빠지는 거예요. 네.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울 수가 없고 너무너무 억장이 심하게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절합니다. 그만큼 이 배신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용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암 환자들 혹은 자가 면역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성격적 특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다 좋은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첫째, 완벽주의자들이야. 어떤 일을 하면 뭐예요? 완벽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주위 이렇게 사람들 둘러보면요. 빈틈이 있든 없든 적당히 해치우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암 잘 안 걸려요. 네. 그 여러분이나 저처럼 완벽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뭐 완벽하지 않고 뭐 적당히 얼렁뚱땅하지만은 자기 몸을 너무 혹사했을 때도 뭐 그렇죠. 자, 또 어떤 성격? 또 어떤 성격인지 하면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무지무지 강해. 예. 네. 많은 사람들 보면 책임감 있어요, 없어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의 일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고 하면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이 알든 모르든 내가 시원하도록 해야 돼. 그렇죠. 결혼해서 이제 완벽한 그런 이제 마누라를 얻으면, 이제 이 완벽한 성격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하는데 힘이 더 들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러니까 더 피곤해. 그렇죠. 그럼 더 피곤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다음날 몸살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걸 딱 해가지고 아니, 수상한데요.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꼭 요 시간에.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남편이 아주 짜증나요. 왜? 남편이 볼 때는 저거 이제 저러다가 내일 아침에 뻗는다. 뻔해.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은 못 자. 마누라 성질에. 그렇죠? 그냥 자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마누라 생각해서 뭐라고 해? 내가 할게. 당신은 자. 그래도 못 자더라고. 왜? 남편한테 시켜나 봐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가 안 돼도, 내가 안 돼도, 그냥 맘 놓고 자라고. 근데, 마누라는 이제 할 수 없이 자는 척 해. 이제 자는 척 해. 그래서 남편이 부엌에 가서 이제 남은 설거지 다 하고 치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후에, 누워가지고 잠은 마누라가 일어나서 다시 내일 일을 생각을 안 해. 지금 이거 완벽하게 안 꺼내놓고 잠을 못 자? 이거 병이요, 이거. 그래서 그래 놓으면,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서 보면 열받아, 안 받아? 자기가 해놓은 대로가 아니고, 이거 가만 보니까 밤중에 다시 일어나 새로 했어. 그래 놓고는, 그러면 남편은, 괜히 했잖아, 괜히. 괜히 하고, 또, 마누라는 더 피곤하고, 왜? 잠자는 시간을 남편이 줄여준 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근데 이런 그런 그런 기질, 완벽성, 책임감,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이게 다 좋은 성격이에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지.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야지. 그게 다 암 걸린 사람들 보면 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암에 많이 걸린다고? 얼렁뚱땅, 뭐, 헬렐레. 이런 사람들은. 자, 또 어떤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뭐요?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딱 암 환자 성질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좀 헐렁해졌어. 그렇지만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이제 많이 헐렁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에는 뭐예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내 때문에 뭐예요? 좀 피해를 본다 싶으면 막, 그거는 막,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자,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아요. 왜? 내 주위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고 남에게 자꾸 해를 끼치네. 그러니까 얼렁뚱땅 해놓으면 그거 다 누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요? 나한테 온다고. 열받아 안 받아? 네. 그러니까 그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열 안 받아. 근데 우리는 하, 그게 속상한 거야.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이 암 환자들은 좀 내성적인 경향이다. 참 누르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용서를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잘못한 거를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남편이 실수한 거를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거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노래를, 여자들은 노래 삼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1절, 2절, 3절,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저는 그거 터득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됐어 그러면, 뭐가 됐단 말이야, 이러고 더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저 인내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네. 이제, 자, 근데 여자들은 그게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대. 아이고, 그놈의 사랑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열어가지고, 와! 그만해, 닥쳐!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돌봐준다고 했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그 남자들 화나면 뭐라 그래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해봤어요.
사라져버려! 꺼져라! 꺼지라고! 아니, 많이 했어요? 네. 예, 솔직해서 좋아. 그래서, 예. 예.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아, 참, 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아, 저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볼 일이 끝나고 나오면서 불을 안 끄는 성질이 있어요. 불을 끄는 걸 잊어버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불만 켜놓으면, 이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다든 동, 뭐 이런 얘기 이제 듣게 돼 있어. 여보, 지난달 전기세가 얼마인 줄 알아? 뭐, 캬. 지금 우리 센터 재정이 어떤 줄 알아? 막 이래가지고 막, 장문의 훈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당하기 때문에. 다 옳은 말씀이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게 다 옳은 말이니까, 옳은 말로 내가 들어보자, 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거 끝나면 꼭 불 끄는 거 잊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냐면, 제가 왜 잊어버리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딱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 이건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렇지. 저는 이 강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예요? 깊이 생각해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됐어. 이렇게 해서 됐어. 그건 볼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야. 응가 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그 생각하고 나오기 때문에 불을 못 끄는 거예요. 전기세를 뭐 제가 안 하길라고 불 안 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훈시를 좀 그만두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딱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어. 불을 이제 탁탁 꺼. 불 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 불 안 끌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고맙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을 더 끄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싸우면 이게 이 해결이 더 악화되고,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줄 알고 당신이 이렇게 성의 있게 꺼주니까, 너무 고맙다. 야, 그거 참, 놀라운 효과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런히 꺼야지. 그 이제 끄고 싶은 생각이 더 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깊이 생각할 게 또 생겨가지고. 딱 이제 볼일 보고 나와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그걸 생각한 걸 쫙 이제 또 쓰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 아! 안 꺼져! 큰일 난 거야! 이야! 그래서 이제 또 끝나고 나오면 이제 또 훈시를 듣는구나, 듣겠구나. 우리 집 사람이 사실 교사 출신이거든요. 교사 출신인데다가 훈육 주임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 나이에도 아직도 훈육 주임님한테 매일매일 훈육을 받고 산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착해졌지요. 자, 그래서 이야, 이거 오늘 이제 죽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불을 탁 끄고 나오면서 아무 훈시도 없어. 와, 또 저는 또 그게 또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오늘은 아무 훈시도 없네? 그랬더니, 뭐 가끔 그럴 수 있지, 뭐. 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이 서로서로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참 아름답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그 결국 우리의 그 생활을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는 조금 더 성의가 있어야 돼. 근데 성의란 게 결국 뭐예요? 사랑이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 양보해 주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정말 용서 못할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용서를, 해본 경험이 많아요. 한 번은,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두툼한 편지가 날라왔어. 그 뭐 이렇게 두툼하냐 하고 보니까, 편지를 봉투를 찢어서 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온 편지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울산에서 아주 잘 살았대요. 그 땅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에는 상속을 누구한테만 했어요? 큰아들한테. 그렇죠, 큰아들한테. 큰아들하고 장손하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재산이 다 우리 큰아버지 집, 큰아버지한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큰형, 사촌형, 한테 다 갔어요. 그때는 그게 뭐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뜯어 울산시청에서 온 편지가 뭐냐면, 이상구 씨 앞으로 땅이 돼 있대.
그 분명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이 도로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수속을 파보래. 그 당시 그 땅값이 수용해주는 값이 그때가 뭐 30년도 넘었어요. 그 당시 시가로 5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하면 그 뭐 한 뭐예요? 한 40억, 50억 될 거예요. 와, 대박. 대박. 와. 근데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해군 군의관으로 가서 군 생활 끝나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날라버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하는 사회생활은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리고 미국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내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를 한테 연락해서 야 네가 좀 이거를 해주는데 한번 방법을 알아봐.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인감 증명이 어떻고 뭐 인감 도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다 그 녀석 시킨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도장도 지가 만들었지 한국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전부 뭐요? 다 위임 해가지고 다 했어. 참 순진했죠. 뭐 철저히 뭐 그 친구를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돈이 언제 나오냐 했더니 한 3개월이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미국서 뭐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뭐 후닥닥닥닥닥 하다 보니까 한 5개월이 지났어. 근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한 6개월 더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또 언제 오닥닥닥닥 하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또 이제 알아보니까 소식이 연락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그 돈을 벌써 타가지고 네. 세상에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다 털어먹었어. 열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네. 와, 나는 지금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다 돼 있는데, 아이 자식. 낮에는 좀 괜찮은데, 불 끄고 딱 누웠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와, 그때부터 막, 돈 오기 왔다 갔다 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식이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이 자식 얼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막,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쿵쾅거리고 막 두 주먹이 불끈불끈 쪄지 혈압이 오르고 막 근데 제일 이 괴로운 게요 입이 마르더라고 입이 바짝바짝 말 입안이 마르더라고 왜 이 막 화가 막 나면 모세혈관이 확 수축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막 입에 수분 이런 게 막 말라버려. 그럼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물 마셔야 돼. 그 물 자꾸 마시니까 또 소변 자꾸 메려. 그러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 마시고 오줌 누고 죽을 지경이 돼요. 눈 감았다 하면 이게 얼렁거리지. 멜라토닌 유전자 다 꺼져버려가지고 잠 안 오지.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야. 크,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악령이 이상구를 죽이려고 그 미스터 구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 착한 놈인데 그런 욕심이 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도 망가지고 또 누구도 상구도 망가지게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미스터 구 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악령이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넓게 봐야 돼. 그리고 그 배경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우리를 배반한 그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그 뒤에 있는 무엇이다?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해? 씨름한다. 투쟁해야 된다. 투쟁은 그 미스터 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미스터 구가 그 착한 놈이야. 참 괜찮은 놈이야. 그 녀석이 돈을 딱 손에 쥐니까 욕심 이거 라스베가스 가서 한판 해가지고 나도 돈 따고 그 상구 돈 떼먹을 생각은 없었어. 자기가 돈 좀 따면 뭐야? 상구는 5억 주면 돼.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꼬셨어. 그러나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그 유혹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이 가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지.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다 속은 거다. 악령에게. 그래서 그 너를 상처 준 원수가 그런 짓을 한 것은 그 악령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너의 원수는 그 악령에게 뭐예요?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그 상황이 그 불쌍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너만은 말려들지를 뭐예요? 말려들지 말아요. 우리가 말려들면 어떻게 돼? 분노 증오 막. 그래서 지금 상구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혈압은 오르지, 혈당은 오르지, 유전자는 막 꺼져가지, 면역력은 약해지지, 악령이 춤을 추는 거야.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거. 그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무조건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사과를 안 받더라도 뭐야? 근데 그런 용서를 한 건 내가 해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나 그런 용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있으니 그게 성경이야. 아시겠죠?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 용서를 가능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의 도움을 청하면 내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뭐요? 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의 책인 것 같아도 그게 다 무엇의 책이라고? 약속의 책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명령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결국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예, 그 약속.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을 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야 그런 새끼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려 그래 돼 안 돼 안 되니까 에이 용서 안 하고 그러면 그 자식 죽이고 나도 뭐요 죽고 둘 다 같이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악령은 인간을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말려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건 알고 보면 상대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밤새도록 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잠 좀 오게 해주십시오. 잠 올려면 어떻게 해도 용서를 해야 잠이 오지. 근데 용서하고 싶게 안 싶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용서 안 하면 내가 죽어. 자 여기서 선택이 필요해. 네. 죽을래? 살래? 용서 안 하고 죽을래? 용서하고 살래? 용서하고 살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부디 살아라. 부디 나하고 같이 가자.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벌써 고통받고 있는 그 자체가 악령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벌이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악령 쪽으로 가서 악령이 주는 증오와 분노를 계속 받고 있다면 내가 자초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꾸 담배를 피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이 담배 너처럼 그렇게 피우다가는 폐암 걸리기 딱 좋다. 응? 아들아, 담배 좀 끊을 수 없냐? 저는 폐암 안 걸려요. 끊도록 생각을 바꿔봐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다가 아들이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폐암 걸리도록 벌 줬어요? 아니야. 아버지 말 안 듣고 담배를 계속 피운 뭐예요? 죄를 지은 결과가 벌이야.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좀 혼 좀 놔봐라. 너 암 좀 걸려가지고 혼 좀 놔봐라.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게 알고 보면 다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처럼 아주 고약한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벙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줘가지고, 하나님, 그럼 앞으로는 제가 새벽 기도 꼭 나가고, 십일조도 꼭 바치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은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의, 이거는 미신이야, 미신. 이거를 무속이라 그래요. 그거는 무속신들이 하는 짓이야. 무속신이란 건 그건 결국 악령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잘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래서 밤새도록 지금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밤새도록 이렇게 잃어버린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그 미우 정말 밉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미스터 그 얼굴을 보기보다는 까짓거 밤새도록 노래나 하다가 같은 시간 보낼 바에야 뭐예요? 노래하면서 보내면 돼. 차,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좋다. 이왕 밤샐 거, 잠 못 잘 거, 노래 부르면서 밤새자.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때라 교회에서 찬송가를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찬송가가 뭐냐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나와. 정말 교회 가서 그 부르고 듣고 하면 근데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해군은 이제 배 타고 바다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군의관은 배 타고 있어도 할 일이 없어. 뭐 누가 아파야지. 다 뭐 19살, 20살 말이야. 이 씩씩한 젊은 친구들 다 뭐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 막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데 뭐 누가 아플 거 뭐 없어? 응? 그 막 군의관 할 일 없는 거야. 그래서 밤에 갑판위에 탁 나와서 달 밝은 밤에 보면 그 바다에 달빛이 비쳐 가지고요. 근데 하늘 가는 길이 있다면 아마 그런 길일 거야. 그러면서 그 해군 군의관 당시에 그때 그 참 배를 타고 봤던 그 달길 그렇죠. 자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하늘 가는 그래서 그 물 위로. 달빛이 비추는 물 위로 내가 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일 거야. 그러니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던 게,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또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왜? 밤새.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보니까 가슴도 덜 뛰고,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그 얼굴도 안 보이고, 바다 생각, 달 생각, 좋다. 그 네 번 부르고, 그래, 밤새도록 부를 거야. 다섯 번 부르고,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째 이제 부른다. 근데 눈 번쩍 떠졌어.
아침이요! 기적이 일어났어.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 이야, 이런 수도 있구나. 정말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그 꼬박 밤새우면서 입 타고 물 마시고 소주 먹고, 이게 지옥 같은 밤이 내 생각 하나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돼서 이게 천국으로 가고 있어서 내가, 예. 네. 그러다가, 아름답다. 아, 좋다. 이걸 느끼고 있는 차에 꺼져버렸던 멜라토닌 유전자 켜져가지고, 멜라토닌 생산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더라. 그런 거를 하나님이 재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 이게 바로 내가 잘 수 없는 잠을 하나님이 뭐요? 재워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난 줄 알아요? 어린 아기들이 예? 놀래가지고 막 예민해졌을 때 엄마가 꼭 안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톡톡 두드려주고 우리 애기 이쁜 애기 자장가 불러주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가지고 잠을 못 자던 애기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 그거를 받고 유전자 켜줘서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재워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워드릴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워드릴 수 있다면 용서도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꼬박 세워서 이거 뭐 밤샘 하고 나면 강의실에 가서 강의도 하기 힘들 거고 자 환자분들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는데 이게 졸리면요 상담 안 돼요. 잠 못 자면 상담이 안 돼. 잠 못 자면 자꾸 막 아프면 나오려 그러고 막 환자 앞에서 또 막 아프면 하기도 그렇고 막. 그 환자는 막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지도 않고 막 고민이야. 아, 그런데 잠을 신나게 잤어. 자,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잘 지냈어요. 강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지냈어. 밥도 잘 먹고. 근데 밤에 들어와서 불 딱 끄고 딱 누우니까 또 미스터 고가 왔다 갔다. 또 이가 갈리기 시작하고. 하하, 큰일 났구나. 그럼 어쩌냐고 한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또, 하늘 가. 여러분, 이게 쑥스러워서 못한다고요? 그럼 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하겠어? 쑥한테 지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쑥을 이겨야 돼. 그 내가 한밤중에 하늘 가는 하는데, 그 뭐가 쑥스러워요, 실제로. 그런데, 이 악령은 내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게 진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또 노래하고. 그래서, 다섯 번. 여섯 번째구나. 했는데 눈이 딱 떠진다. 또 아침이 됐어.
어저께는 일곱 번째 들어간다 싶었는데, 잠드는데. 이번에 뭐예요? 여섯 번째. 자. 그래서 그날도 아주 신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날도 밤에 불 딱 끄고 들어 누우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이 공격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 흔들어도 안 없어지고. 그건 누구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악령을 쫓아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날은 똑같은 노래를 계속 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찬송가를 바꿨어요.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자, 어미 암탉의 날개 속에 병아리가 쉬듯이 나도 예수님이라는 그 암탉의 날개 아래서 들어가서 쉬겠다. 그런 노래예요. 아, 그래서 암탉 생각하고 병아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안아주는 것을 상상하면서, 쑥스러움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불렀다 한데 잤어. 그래가지고요, 그게 여러분 여섯 밤을 그렇게 했어요. 여섯 번째 아침, 눈을 탁 뜨니까, 그게 다섯 밤을 그랬구나. 그래서 여섯째 아침, 탁 눈을 뜨니까, 어떤 생각이 번쩍하고 드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돈으로, 돈 주고 살려면 이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파는 데도 없어. 이거는 공짜로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선물이야. 근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야, 하룻밤에 1억이라도 아깝지가 뭐예요? 않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몇 밤이야? 다섯 밤이야. 5억 벌었어, 벌써. 라스베가스에서 날아가 버린 그 5억은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으로 나에게 돌아온 거야. 그래. 내가 그 돈 5억이 있었더라면 이 귀중한 경험을 그 돈 5억으로 살 수 있었을까? No. 어림도 없어. 그래. 이것이 그 옥보다 더 뭐요? 훨씬 낫구나. 그러니까, 미스터 국 그 자식이 내 돈 옥 떼먹은 게 감사하더라고. 지가 그랬으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뭐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가 그놈이 나를 그렇게 배신했으니까 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용서의 경험을 하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뭐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고맙다. 네. 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앉아. 드디어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다섯 밤도 채워주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기분 좋게 지내고 그날 밤에 들어와서 불 탁 끄고 조신 하나님 한번 부르다가 자버렸어. 그 다음 날 아침에 탁 깼어요. 깨니까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미스터 구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이야, 미스터 구 글마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글마합니다. 글마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그 이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도 이도 안 갈리고 혈압도 안 오르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기쁘기만 하지 이 갈리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 하나님 깨끗이 없애져 버렸어. 미스터 구 하면 글마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준 놈이 미스터 구야! 아시겠죠? 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이게 긍정이죠. 그렇죠? 긍정의 극치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극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어느 구석에 컴컴한 부분이 있어. 컴컴한 부분인데 그게 어딘가 하면 그게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을 가보면 무기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어요. 형량이 뭐냐? 사형은 없어. 전부 무기수들이야. 그놈들이 그 무기수들이 다 나의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들이요. 그래서 그 감옥이 크고 그 무기수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을수록 그 감옥의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맨날 피곤해.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감옥에 무기수들이 많으면, 심심할 때, 조용할 때만 되면, 이 좋은 생각을 안 하고, 그 감옥의 무기수 중에 죄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사람씩 불리 올려요. 그래가지고, 너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싸우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또, 그 돌려보내고. 근데 이상하게 그 무기수가 실제로 죽고 죽어버렸는데도 그 내 감옥 안에서는 살아있다고. 여러분 이런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1호실 누구 누구, 2호실 누구, 혹은 무기수들이 너무 많아서 2층도 있다면. 1호실이 아니지, 이제 그거는. 201호실, 이제 일로 올라가야지, 이제. 그래서 작성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린 자꾸 이렇게 밀어버려요. 감옥에다 쳐놓고, 밀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남아있어. 계속 남아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물어대,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다,
사면 처리하세요. 사면 처리하고 그 감옥을 다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재우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용서의 삶, 생명의 삶, 무조건적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러분 다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